김기순이 어디 갔어? 기순이 어디 갔지? 쩌렁쩌렁 온 산을 뒤덮는 목소리. 김기순이 어디 갔어? 얼른 집에 와. 기순아. 녀석에겐 멀리서도 또렷하게 들리는 단 하나의 목소리죠.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할머니 거기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존재. 남편은 어디 갔다 왔나 하면 승질 내잖아. 이 길수인은 날 보고 그러면 꼬리 사사 흐르고 좋다고 그래. 할머니 앞에만 서면 자동으로 격렬하게 애정 표현. 9살 길순입니다. 이 녀석 혈통이 어마어마하다죠. 저 예비비가 족보가 있는 거요. 어떤 족보? 개족보. 뭐든 잘 먹고 아무데서나 잘 자고 또 잘 대출하니 할아버지 눈엔 영락 없는 뼈대 있는 족보인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밝힌 길순이 혈통의 비밀. 남들 다 사가고 아들 맨 저거리 못생겨다 안 가져가는 거 우리가 5만 원 주고 사왔다니까. 길순이 경례. 누렁이 김길순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길순이 좀 사진 잘나게 좀 찍어줘. 우리 가족 사진 찍게 이렇게 제가 가족이잖아. 길순이 최고 우리 가족. 강원도 정선군의 해발 700m. 품 넓고 골 깊은 봉하치 마을이 길순이가 사는 곳입니다. 첩첩산중 오지 마을의 아침은 도심 못지않게 달달합니다. 길순아 커피 먹자. 할머니하고 같이 커피 먹어. 인사하고 커피 너도 먹고 할머니하고 같이 먹자. 천천히 먹어 두고. 아이고 다 쏟네. 커피 한 잔의 여유. 천천히 먹어. 많이 먹어 집 잘 봐. 대체 언제부터 커피 맛을 아는 길순이가 된 거죠? 아이고 아들 먹네. 한 3년 돼. 3년 돼서 내가 커피를 이래 먹어 달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쳐다보고 격려하고 그래서 좀 줬더니만은 그때부터 먹는 게 나하고 커피 친구가 됐다니까. 난 다방이 없어. 기순이하고 커피 친구요. 앉아 격려해. 옳지. 아유 이뻐. 길순 앉아 인사 좀 해봐. 옳지 격려하고 격려. 할아버지가 등장하자 하라는 격려는 않고 보채는 녀석. 아니 걸러달라 그래 지금. 걸러 짜면 났거든. 예? 짜면 내가 걸러달라 그래. 길순이를 묶어놓은 건 바로 할아버지 때문에 눈만 마주치면 풀어달라고 안달복달입니다. 바깥으로. 아니 좀 그 며칠 걸러 놔다가서는 또 묶어놓고. 안돼. 어? 아니 저질 하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안돼 그자 안되지. 버텨보면 비닐 씌울까. 비닐을 찌는다고요? 그럼. 그럼 계속 묶어놔세요? 계속 묶어놔지 이제. 걸러 좀 맺지. 이렇게 이리 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걸러주는 거야. 농번기에 접어든 후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 문제로 두 분이 티격태격입니다. 좋았어. 걸러주기 좋았어. 일이 바쁠 때만 잠시 묶어두자는 게 할아버지의 의견. 하지만 그마저도 녀석이 싫어하면 구태여하지 말자는 게 할머니의 반론입니다. 묶어놓으면 아주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 여기 가서 나오지도 않아. 며칠까지 속사해서. 근데 이따 막 이제 바람 쐬는데 걸려놓으면 그냥 뭐 저 산에를 그냥 번개처럼 뛰어가 오고 이러더라고. 글쎄도 갈래? 녀석에겐 무르나 마나 한 질문. 어딜 가는지 알아채고 먼저 신이 났습니다. 그 산에 뜯고 나물도 뜯고 그러려고. 저 산에 좀 가보려고. 가자 가자. 그런데 길순이 의리 없이 혼자 가는 건가요? 길순이 저기 혼자 가면? 혼자 가 이거 길을 아는데 누구 가는 길을 알아.
웬만한 토박이보다 이 마을 산길을 훤히 꿰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나저나 지금 나물 구하러 가는 길 맞습니까? 방방곡곡 촬영으로 한 체력 한다는 제작진도 기진맥진입니다. 오늘 산이 너무 험해요. 원래 이래, 여가. 여기 그냥 똑바로 올라가가지고 절로에서 그냥 내려가. 그런데 먼저 올라간 길순이는 대체 어디 있을까요? 아, 요 앉았더니만 언제 또 올라갔네. 일로 오라고 길순이. 길순이 와 있어요? 아, 요 날 지키 날 바랬고 있잖아. 먼저 올라와도 꼭 날 바랬는다니까 저 있잖아요. 내가 오니까 또 올라가는 거야. 어디 있는데요? 요 소나무도 올라가. 요 앉아 지키더라고. 없는데 안 보이는데? 어, 올라가. 요 올라갔지 뭐. 길순아. 길순아. 나 여기 있다는 듯 얼굴 한번 빼꼼 보여주곤 다시 사라지는 길순이.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할머니의 이정표가 돼주는 거라네요. 길순이가 안내한 그곳에 정말 고사리가 있습니다. 도심에선 보기 힘든 귀한 산고사리죠. 공짜 같아 보이겠지만 녀석과 함께 30분도 넘게 발품 팔아 얻은 제값 치른 찬거리입니다. 형제 많아. 약 바른 사람 먼저 대기해고. 할머니가 고사리를 해 담는 동안 길순이도 무언가로 정신이 없습니다. 저 먹을 거리를 찾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또 할머니를 경호하는 여성만의 경계 태세라는군요. 멧돼지가 오면 막 치죠. 나 이제 비켜가라고. 위험하니까. 말은 못해도 사람보다 나. 얼마나 사람을 보호를 잘하는데. 아, 여기 멧돼지도 있어요? 멧돼지 이거 있고 도라지 다 캐묵잖아, 멧돼지가. 아, 그래요? 어. 그렇습니다. 길순이가 할머니와 산으로 동행을 할 땐 그냥 놀러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지에 다다를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할머니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런데 녀석의 체력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실 길순이도 이제 마냥 청춘이 아니거든요. 힘들어? 앉아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있어. 앉아 거기. 새 가져가자. 앉아. 할머니 도움 해주기 힘들지? 할머니 앞에 댕기면 뱀 다 쫓아서 할머니 고마워, 길순아. 에이, 할머니 모려 쑥스럽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개는 한 해 두 살씩 먹는다는데 9년이면 개가 얼마예요? 100살이 넘었잖아. 뭐 대충 그 정도로 기력이 떨어질 때가 됐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할머니 일로 간다. 일로 와. 일로 가야지. 일로 와. 일로 와. 얼로 와. 얼로 와. 가자. 일로 가야지. 말고 일로 가. 아이고, 여 도롱뇽 알이 있네. 네? 이 도롱뇽 알이에요. 응. 요즘은 보기 힘든 도롱뇽 알입니다. 물 먹어. 먹고 가자. 아, 도롱뇽 요새 알을 깠구나. 길순이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에이, 잡지 말어. 그 나도 부활되게 살아나게 나도. 에이, 그건 맥 없잖아. 그건 먹는 게 아니야. 그 살라고 하는 건 목숨 그걸 죽이면 돼. 이 물 먹어. 가자. 이게 바로 강원도 할머니가 산골 길순이에게 하는 살아있는 훈육이겠죠. 그렇게 둘만의 산중 데이트가 끝이 나고 그날 오후 할아버지가 농기구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맘때 맞춰야 할 밭일이 있다는데요. 준비치곤 단출합니다. 이건 보그래, 보그래. 이거 사람이 끌기로 인건 보그라고 그러지. 아, 사람이 끌는 거예요? 이게 속 끌는 거 아니에요? 속 끌는 게 아니에요. 사람 끌.
그럼 이거 오늘 얼만큼 해야 돼요? 이거 다 가르시. 이거 싹. 이걸 다요? 다. 혼자서? 둘이 하니까 다 해야지. 소 대신이라는 인간쟁기. 할아버지 몸에 꼭 맞게 끈으로 단단히 동여매면 준비 완료죠. 예순아, 일로 와. 일로 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밭일을 시작하면 녀석은 불러도 못 들은 척합니다. 지금 이 순간엔 할머니가 저와 놀아주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죠. 강원도에서도 특히나 고지대. 밭도 워낙에 비탈져서 일소가 무용지물인 곳이 여기 봉화치 마을입니다. 외지 생활을 접고 12년 전 고향에 돌아온 후론 줄곧 두 분이 해온 일이죠. 그 시각 길순이는 혼자 놀기에 들어갑니다. 세 가구가 전부인 작은 마을에 뭐 그리 새로울 게 있다고. 틈만 나면 영역 표시에. 제 집 마당처럼 곳곳을 휘젓고 다닙니다. 때론 문전박대도 당하죠. 녀석의 오지랖 만큼이나 두 분의 밭일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따라 일이 더딘 것도 같고요. 소가 늙어가지고 말 안 들어. 소가 늙어가지고. 늙은 소가 말 안 듣고 애기가 말 안 들어. 소도 젊어야 기운이 세지. 늙어가지고서는. 주거니 받거니 70 노부부의 내공이 빚어내는 환상궁합이 일의 능률을 더하는 이때. 마을 순회를 마치고 온 우리 길순인 이번엔 할머니 바라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데 밭 주변만 맴돌 뿐 할머니 곁으론 절대 가지 않는 녀석. 혹시 제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나 싶었는데. 와봐. 제 따댕이네 먹었어. 일로 와. 정작 불러도 꼬리만 흔들었지 다가오질 않습니다. 갖다 두면 안 된다고. 갖다 두면 왜 안 돼요? 좀 망가뜨려. 농장을 망가뜨리면 안 돼. 어느 해인가 한번 녀석이 쥐를 잡게 했다며 이 밭을 헤집어 놓은 이후 생긴 이름하여 길순이 접근 금지 구역. 그날 할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난 후론 밭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죠. 하지만 할머니는 일하다 짬이 나면 길순이부터 찾습니다. 아이 힘들게 운동도 하는데 뭐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오래 살라고. 일로 와. 김길순이 일로 와. 김길순이. 응? 길순아 일로 와. 일로 와. 아유 이뻐 일로 와. 구렁이 담 넘듯 은근슬쩍 녀석을 불러들이는 할머니. 그리곤 할아버지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화제부터 돌립니다. 길게 살라고 길수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 이 집은 김씨인데 걔도 김길수이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웃어. 들어가. 인사해. 앉아 인사해. 할머니 노력에도 결국 길순이는 쫓겨납니다. 길순아 일로 와봐. 나도 밭에 오지 못하게 나도 내 집보다 밭에 밭에 오기 시작하면 계속 밭에 오기 때문에 안 돼. 유독 길순이에게만 꼬장꼬장하고 완강한 할아버지입니다. 녀석도 전과가 있으니 양심상 반항도 못하겠고 그저 현실을 받아들일 밖에요. 할아버지 꽤 뒤끝이 있으시네요. 오늘따라 길순이의 오후가 길게 느껴집니다. 길순아, 너 뭐해? 어?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그 메뉴? 할머니가 봉화치 특제 새참을 만드십니다. 이거 산철치름에 건두고 산초지름? 야, 산초 우리 산에서 따가지고 이게 산초 지름 이게 옛날에는 기침에도 좋고 애들 놀랜데 이거 먹 옛날에는 큰 약이 없어 이거 먹고 다 건초고 옛날에는 그런 거요. 귀한 거요? 귀한 거지. 이거는 시내에서는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워.
우리가 산에서 따서 그렇지. 새참 하나도 이곳에서 만들면 뭔가 달라도 한참 달라 보입니다. 그 맛을 이미 알고 있는 길순이는 벌써 입안에 침이 한가득입니다. 하지만 빨리 달라고 보채지도 않습니다. 먹으래 먹어. 아주 여기다가 뭐 저기 고기 있는 거 놔두고 먹으라 소리 안 하면 막 그냥 입맛을 다시고 먹고 써가지고 그래 먹으라 하면 먹는다고. 따끈한 두부 한 점. 맛있어? 더 줘? 한 점 더 추가요. 게, 이 사료는 안 먹어. 게사료는 안 먹는다고. 어려서부터 그걸 안 먹고 밥을 먹이 벌써해가지고 밥만 먹지. 그리고 꼭 고기가 들어가야 먹어. 꼭 기름이나 뭐 고기 국물 뭐 고기가 좀 들어가야 먹지. 맨 밥은 절대 안 먹어. 냄새 맡고 안 먹는다니까. 산초기 엄청 비싼 건데. 이건 비싸지. 아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러워. 할머니 오늘 흉이 좀 과하시네. 여기 길순이가 먼저 맛본 산초기름 두부 부침. 이제 할아버지가 맛볼 차례입니다. 해서 먹어야 되는데. 평소 녀석에게 이 정도 서열 밀리는 건 예산 일이죠. 할아버지라고 기분 좋을 리는 없지만 할머니의 길순이 사랑을 잘 아니 더는 따져 묻지도 않으시죠. 아 일하다 목 마른데 막걸리는 한 잔 먹고서는 일해야지. 먹지 마. 아유 시원하네. 아니 근데 왜 혼자만 드세요? 우리 아저씨 막걸리 못 마세. 술을 못 마신다고. 먼저 아파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아직 아버지 술 들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일하다 목 마르면 조금씩 이런 막걸리 못 그래. 사실 할아버지는 2년 전 뇌졸중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빨라 이만큼 회복했지만 여전히 관리는 필수입니다. 병환 얘기로 분위기가 처지자 할머니가 또 외칩니다. 길순아! 길순아! 할머니의 부름에 길순이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촉 하나는 타고난 녀석. 가라앉은 분위기를 띄우려고 온갖 채롱을 부립니다. 이 맛에 반려견을 키우나 봅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던 그때에도 녀석의 곁에 있어 마음 든든했었죠. 사람이 말을 해야 살지 말을 안 하면 못 살아. 혼자가 말을 할 수 있어? 누구랑 말을 해? 그냥 길순이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 길순이가 사람하고 이런 대화를 못해도 그게 있으니까 의지가 되더라고. 집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한해 겨울에 그래 살았다니까.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커피 마시기 다음으로 길순이를 가장 설레게 한다는 바로 그 시간. 이 생라면만 퍼담으면 녀석에게 즉각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갖다 줘야지. 일로 와요. 줄게. 일로 와. 보이시죠? 벌써 발동 걸린 창밖의 길순이. 왜 그래? 달라고. 달라고 지금. 라면 달라고 그러는 거요. 준단 말도 안 했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느라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라면 달라고 그러는 거요. 할아버지 라면 주세요. 라면 라면 라면. 경제. 아유. 할아버지가 한 조각 던져주자. 길순아. 소리 들리십니까? 듣는 사람이 다 침이 고일 지경입니다. 길순이 저거 잘 먹어요? 그럼 나는 잘 먹지. 그럼 밥 다 주면 안 돼? 뭐 달라면 돼. 저 밥 다 먹어. 그런데 할아버지 야박하게 라면 한 조각 달랑 던져주곤 어디론가 향하십니다. 생라면으로 길순이의 마음을 잔뜩 흔들어 놓은 할아버지. 웬일로 녀석에게 관대한가 했더니 역시나 달랑 한 조각으로 양만 올려놨습니다. 아쉬운 건 길순이니 자존심도 버리고 할아버지 꽁무니만 졸졸인데요.
그 많은 생라면은 대체 어디로 가나 했더니 바로 거위의 우리. 할아버지는 길순이 보는 앞에서 한 그릇 가득 담아온 생라면을 거위들에게 인심 좋게 선사합니다. 요 거위들로 말할 것 같으면 길순이와 할머니 사이를 질투한 나머지 할아버지가 얼렁뚱땅 급조한 단짝 되시겠습니다. 억울한 듯 할머니에게 달려가는 길순이. 내가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어? 그 모습 본 할아버지 한술 더 뜹니다. 길순이 뭐지? 밥만 없어요. 아, 길순이 밥만 먹어요? 그럼. 길순이가 좋아요? 거위가? 거위가 훨씬 낫지. 알라니까. 알라니까? 그럼. 몸소 확인까지 시켜주십니다. 거위가 좋은 건지 알이 좋은 건지. 어쨌거나 이 순간만큼은 할머니를 사로잡은 길순이의 전매 특허 경례도 부럽지 않은 할아버지입니다. 거의 알랐네요. 알랐지 그럼. 이 치매도 좋고 당뇨도 좋고 다 좋지. 만병특지야. 어머어머 할아버지 오늘도 알만 들고 나가시네. 야, 대표야, 어? 기순아, 이리 와, 이리 와. 거기 앉아. 어. 툭하면 약 올리고 틈만 나면 시비를 거니 길순이 할아버지에게 빈정이 상합니다. 길순아, 인사해. 아, 옳지. 아이고 경례 잘하래. 경례 또 해봐. 경례 해봐. 길순이 할아버지 그런 듯이 할머니에게만 애교를 부립니다. 할머니 보고 해야지 경례를. 길순. 남편보다 또 얘기 더 잘한다니까 길순이하고. 사람은 미워하면 또 승질나도 이 길순이는 내가 말한다고 야단도 쳐도 그래도 좋대. 그래도 더 꼬리를 흔들고 와. 길순아 아이고 여기 길순이 이쁘네. 말을 잘 들어. 아이고 이뻐라. 길순이도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라면으로 맘 상했을 길순이를 위해 할머니가 밥부터 챙겨줍니다. 그런데 왜 밥을 안 먹었어? 이거 더 줄까? 왜 밥을 잘 안 먹네? 어쩐 일로 이전 끼니 때 준 밥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왜 밥을 잘 안 먹어? 어제 밥을 안 먹네? 어제 아픈가? 밥을 잘 먹는데 이 밥을 좀 이를 좀 다 먹어. 근데 밥을 안 먹어. 어제 아픈가 봐. 배불러 안 먹는 거야? 내가 배불러 먹지 배고파. 다 먹지. 할아버지 정말 너무해요. 괜찮아 나도. 저 밥을 하나도 안 먹었어 아척에. 지금 배밥 내가 이런데 뭐. 저 밥을 저 하나도 안 먹죠. 아척에 저를 주면 다 먹는데. 아이다. 어디 아픈 것 같아 아무래도. 배가 불러 그래 배가 불러. 태평한 할아버지와 달리 할머니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뭔가 처방이 필요합니다. 미리치 걔가 밥을 안 먹어 길순이가. 길순이 꼭 이걸 넣어줘야 먹는다니까. 사람은 고기를 못 먹어도 길순이 꼭 이걸 먹어야 돼. 이걸 안 넣으면 안 먹어. 누구였어 여기.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가 남았죠. 우리 길순이 꼭 기름요 여기는 하두잔요. 그 뭐예요? 이래 부어줘 이 먹어. 이 기름이 이래 먹는다니까. 아니 사람보다 고급이요. 네? 사람보다도 우리 길순이 더 고급이라고 잘 먹어. 녀석이 밥 한 끼 남긴 게 할머니에겐 이리도 큰 일인가 봅니다. 아이고 따끈하게 맛있겠다. 먹어. 다 먹었잖아. 그걸 다 먹었어. 다행히 할머니의 정성이 통했습니다. 아이 맛있게 먹네. 많이 먹어. 행여 밥 한 톨 남길까 싶어 고초까지 서십니다. 내 입에 딱이야. 밥이 입에 맞는가 봐요. 잘 먹네. 설거지도 필요 없겠네요.
두 분이 어제 못다 한 반일에 나섰습니다. 어미 가셔야지. 어미 나가도 놓고 뭘 저 오라고 서둘러. 참나. 어미 자기 가셔야지. 이걸 안 가져가서 홈이 파여지는데. 아이 그래 자기 안 쓴다 안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 미리 갖다 놔야지. 양심 너무 아주 얇겠네. 할머니 심기가 불편합니다. 평소 같으면 시비거리도 안 됐을 말들. 근데 요 며칠 유독 길순이를 나무라는 할아버지에게 슬슬 부하가 났던 거죠. 할머니도 필요 이상의 트집 좀 잡아야겠습니다. 이것도 뭐라고 호미가 좋다 했니가고 꽹이를 했는데 호미를 했던 벌써 잘랐지. 거의 시켜요 가서 시끄럽다고. 사실은 호미와 균이가 아니라 길순이 때문에 이 냉전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본 길순이 분위기를 감지한 걸까요? 이럴 땐 현장에서 후퇴. 깔끔하게 안 보고 안 듣습니다. 부부 싸움은 끼는 게 아니지. 이 집에서 길순이가 제일 속편하다. 길순이도 바빠. 오는 사람 지켜줘야지. 차 오는 것도 지져야지. 또 우리가 또 뭘 먹고 가서 먹어야지. 아주 엄청 바쁘다고 길순이 되게 바빠. 우리 집 바쁜 길순이가 제일 바빠. 이참에 살펴본 길순이의 하루 주요 업무. 낯선 사람을 보면 일단 짖은 뒤 공손하게 인사하기. 이번엔 길을 잘못 든 낯선 차량. 돌아가는 차 뒤에 대고 또 짖기. 대략 이 정도입니다. 봤죠? 나 밥값 하는 거. 아유 수고했어 모두. 끝났어요? 예 끝났어 이제. 오늘 일과 끝난 거 오늘 일과 끝났어. 오늘도 봉하치 마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공식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반일 마치고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이번엔 맷돌을 들고 나오는 할머니. 저녁 전에 또 뭔가를 만드실 참인가 봅니다. 오, 새국수라고. 이 지방에서 먹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이 그 제일 좋은 기잖아, 올챙이. 음식 준비하랴, 올챙이 국수 홍보하랴,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할머니와 달리 할아버진 TV 삼매경에 길순인 한술 더 떠 팔자 좋게 상전 노름입니다. 보다 못한 할머니. 길순아, 너 뭐 너는 잠만 자. 할아버지는 텔레비만 보고 하는데 할머니 혼자 일하는 게 힘들어 죽겠네. 너도 잠만 자. 할아버지 보는 텔레비 보는 잠자고. 아이고 격려해. 잘못했다고 인사해. 다시는 안 자겠다고. 됐어. 다시는 안 자겠다고 인사해봐. 얼른. 잘못했다고. 잘못했다 인사해. 여기서 잠깐. 봉하치 마을 배우키 여사의 올챙이 국수 수리법 대공개. 먼저 물에 불린 옥수수를 맷돌에 곱게 갈아줍니다. 번거롭긴 해도 아궁이 불이 맛을 좌우하죠. 가마솥에 걸쭉해질 때까지 옥수수 간 것을 끓여준 뒤 전용 나무틀에 붓고 힘껏 눌러주면 올챙이 모양의 국수발이 물속에서 춤을 춥니다. 메뉴는 초단순. 그러나 무려 2시간에 걸쳐 완성한 고난도의 올챙이 국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대놓고 생색 붙어냅니다. 아이, 오늘 올챙이 해놓으라고 아주 올챙이 좀 해먹으려고 힘들었네. 아이고, 맛있네. 날 보고 고맙다라고. 이 정성감 5,000원 주고 사. 그냥 공짜로 해주는데 고맙다고 그랬지. 주가서 고마워도 없어.
멋없는 할아버지에게 그래도 한 번 더 기대하는 할머니. 아, 수고. 응? 오늘 내가 고생 많았어. 아이고, 참나. 길수인이 인사해도 하지. 나보고 만날 맛없다고. 아이, 맛있겠다고 나 인사 한번 해봤어. 참나. 역시 할머니만 알아주는 건 길순이 뿐인가 봅니다. 길순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먹어. 이거 먹고. 이거 먹어, 일로 와. 그런데 어째 녀석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일로 먹. 먹어봐, 맛있지? 입도 안 대고 돌아섭니다. 길순아. 그러고 보니 녀석에겐 그냥 맨밥 수준. 일로 와, 길순아. 이거 먹어. 할머니 표 올챙이 국수. 믿었던 길순이에게 마저 버림받습니다. 순아, 할머니 속상하고. 너가 잘 먹으면 좋은데 안 먹어 속상하다. 잘못했다 인사해. 잘못했다고 옳지. 죄송합니다 그래. 옳지, 잘했어. 미안하면 알아. 미안해. 할머니 미안해요. 오늘만도 할아버지의 미운 행동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속에서 더 천불이 나기 전에 무슨 수라도 써야겠습니다. 이럴 땐 길순이만한 상대가 없죠. 길순,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길순이도 눈치가 백단입니다. 일로 와, 길순아. 할머니의 푸념 들어줄 준비 완료입니다. 할아버지 너 못 살게 해. 너 밭에 못 들게 다니지. 할아버지 밉지? 어? 너 집 비닐을 꺼내다고 못 가게 하지. 어떻게 생각해, 길순아? 길순아, 할아버지 너 묶어서 네 밉지? 할아버지가 꼬리를 대답해봐. 꼬리를 흔들어. 얼라. 할아버지 좋아 나쁘? 나쁘다고? 꼬리 흔들봐. 나쁘면 옳지. 좋아? 나쁘지? 너무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뭘 해? 뭐는 다 할 수 없으니까. 며칠 후 할아버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신가요? 할머니도 꽃단장에 한창이시네요. 이 시골에 있으니까는 장날 가서 뭘 좀 반찬거리 좀 사주려고 그러죠. 시골에는 곧 장날 내야 나가니까. 시장이 아니라 잔치에 가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같이 나가시나 봐요? 같이 가야지 뭐. 두 내 혼자서 뭐 심심하니까 하나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래 올라오고. 길순이는요? 길순이는 집 빼라고 놔둬야지. 저 너무. 아, 길순이는 집 봐야 돼요? 어, 집을 봐야지. 길순아, 집 잘 보이소? 할머니 맛있는 거 사올게. 아주 지 안 들어갈까 봐 저래는 거예요. 지 안 들어간다고 속상해가지고. 아, 나도 시장 구경 가고 싶다. 아니, 묵지 말아야지. 집을 보지, 나도. 아니, 묵지 말아. 묵어. 아니, 그냥 와. 배웅 나왔다, 이게 웬 봉변입니까? 이렇게 얼른 가, 그냥 자. 길순이 집 잘 봐. 할머니 맛있는 거 사올게. 집 잘 보겠어. 이쁘지? 할머니 가도 얼른 격리해. 얼른. 아니지, 혼자 있으면 저 비닐을 찍고 그랬다고. 아, 저거 해놓으신 거? 어, 그래서 그랬네. 사람 있으면 안 들어가는데, 사람 없으면 들어가 찢어. 할머니 덕분에 길순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집에서 한 시간 거리에 정선 읍내.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입니다. 장보기에 앞서 할머니가 먼저 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모자 가게. 이거 좋네요. 밉다 밉다 하면서도 할아버지 것부터 챙기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할아버지의 안목. 엄청 좋아하는데. 단출한 쇼핑에 이어 이번엔 외식입니다. 메뉴는 할머니가 직접 고른 강원도의 명물 배추 부침개. 미물무치기. 이 정선에서 최고 유명한 무치기요. 집에선 걸핏하면 음식 맛을 타박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할머니가 나름 고민해서 고른 메뉴죠.
아버님 이거 좋아하세요? 그럼 좋아하지. 두 분이 장날 분위기에 젖어있는 그 시각, 혼자 남은 길순이의 행동 반경은 딱 집에서 밭까지. 동네 들쑤시개 좋아하는 녀석이 할머니 분부대로 착실하게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정선시장. 할아버지가 시장 내 정육점을 찾았습니다. 살 두둑하게 붙은 돼지 뼈다귀를 사는데요. 아시고라고 기술도 좋아, 다 좋아. 지금 길순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듣기 들어갑니다. 아시고라고 기술도 좋아, 다 좋아. 아 저거를? 네. 오늘 포식하시겠네. 그럼 포식하시. 길순아, 너 오늘 생일이니? 세상에나, 길순이 챙기면서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꽃까지 만개했습니다. 멋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시장에 나온 이후로 줄곧 기분 좋은 일만 생겼던 할아버지입니다. 이 정도 돼지 뼈다귀가 대수겠습니까? 그날 오후. 아유, 다리 아프네. 장보기를 마치고 봉화치 마을로 돌아온 할아버지와 할머니. 길순이의 안테나가 본능적으로 작동합니다. 부르기도 전에 알아서 버선발로 마중을 나서는 녀석. 길순아. 길순아. 집 잘 봐서? 어? 길순이 집 잘 반겨? 오늘처럼 장에 다녀온 날은 할머니를 더 열렬하게 반기는 녀석입니다. 아니, 요 검정 비닐을 말이죠. 그런데 할머니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재빨리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더니 할머니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아이고, 길순이 비닐 같이 생겼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밭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집 보냈더니 이 비닐을 왜 이렇게 해놨어? 찍기 가네. 잘못했다고. 일단 물증이 확실하니 찍소리 못하고 꽁지부터 내리는 녀석. 두 분이 집을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찰 카메라를 돌려볼까요? 아직은 별다른 기미가 안 보인다 했는데 이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만 해요. 길순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아까워서. 책임지는 말로 책임지기 뭘. 아, 잘 때우면 되지 뭐, 걱정이야. 길순이 집만 잘 마시면 되겠지 뭐. 저질이 하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책임지게. 원래 다 그냥 잘 봐. 왜 비닐을 찢었어? 할머니 애써 시원하고 왜 찢었어? 안 한다고 그랬니 해. 일로 와봐. 못 긁겠어? 와봐. 일로 와봐. 저 들어있어. 비닐을 안 찢었으면 안 먹지. 우리 이따 그릴게. 가서.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리 와. 길순, 할아버지와 술래잡기를 하자입니다. 이리 와, 빨리 와. 할아버지는 지금 길순이 목줄을 채워 벌을 주려는 거죠. 이리 와. 명백히 사고를 쳤으니 혼이 나는 건 당연한 결과. 하지만 그게 싫은 길순인 요리조리 잘도 내빼고. 참다 못한 할아버지는 급기야 술을 씁니다. 바로 길순이 애호식품 넘버원 커피. 커피 때문에라도 다가가긴 하는데 줄만 잡았다 하면 다시 출행낭. 커피는 좋고 목줄은 싫으니 이거야말로 진퇴양난. 길순이 갈팡질팡입니다. 할아버진 결국 커피는 안 드시면 절 대패. 길순아, 일로 와. 일로 와. 길순이 목줄 신세는 누구보다 반대했던 할머니. 하지만 저질이 하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재미없는 말로 재미없지 뭘. 뱉은 말이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예순아 아이고 이뻐라. 녀석이 딱하긴 해도 앞으로의 새 식구 평화를 위해선 일단 할아버지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게 먼저라고 판단하신 거죠. 내가 이제 책임지지 뭐 저 비닐 다 찢으니까 이제 책임져도 돼. 내가 묶어놓은 게 아무도 내가 나쁘지 막뒤에 댕겨는 묶어놓으니까 안으로 사람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답답하잖아. 이것도 묶으면 답답하지. 그래도 어떻게 뭐 내가 책임지고 해야지. 길순이 또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 날. 길순이가 평소보다 요란하게 치저댑니다. 누가 찾아왔다는 신호죠. 정말 저 멀리 집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녀석의 꼬리가 사정없이 춤을 추는 걸 보니 길순이도 초면은 아닌 듯한데요. 아유, 어디 그러게? 다시 차로 왔냐? 알았어, 이모 오잖아. 그럼 그렇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네요. 배옥희 할머니의 친언니와 그 친구분들이 봉화치 마을로 놀러 온 겁니다. 길순이, 저가 더 난립니다. 길순아 인사해. 인사해. 길순아 인사해. 인사. 내일 붙들어 내놨어. 내일 붙들어 내놨네요. 길순아. 형님. 어, 기술이 잘 있었어? 응? 잘 있었어. 기술이 잘 있었어? 좀 봐. 기술이 잘 있었어? 어? 대답하고 그 대답하는 거요? 아이고 이쁘다. 좀 풀어줘 좀 이걸. 근데 나도 풀어줘. 아좀 풀어줘. 풀어주면 안 된다니까. 아이 풀어줘 빨리 풀어줘. 아이. 가만히 있어. 풀어줄게 가만히 있어. 풀어줄게. 언니 앉아요. 길치커져. 이게 웬 횡재입니까? 이모 할머니 성화 덕분에 계획에도 없던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신이 나서 길순 독립 만세라도 외칠 판 호들갑이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 이 기분이면 경매 10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언니 안 오시면 오늘 못 풀렸죠? 우리 아저씨 안 풀리잖아. 언니가 와서 풀렸지. 그래 이 양반들도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아 이모 할머니 고마워요. 그래서 잘 생겼는데 이제는 많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 좀 안 해. 걔도 미스요. 우리 길순이 미스라고. 그런 것 좀 우리 엄마가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 잘 안 해. 옛날에 어땠는데요? 옛날에는 조금 했잖아. 아무 뭐 앉아 앉고 술 한번 쓰고 뭐 깨끗하게 전달하면 전주고. 맞아 이제는 그 점만 좀 말은 안 들어. 그 점만 좀 말 안 듣고 응 이런 소리도 웃고. 내가 벌써 9살이라니. 손님이 와도 할머니는 여전히 바쁩니다. 이거 먹을 거예요? 이거 씻어야지. 오늘 씻으려고. 사실 오늘 언니들이 방문한 건 이 밭일도 거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야. 그러나 밭일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여자들의 수다죠. 해부려 하면 힘이 안 들잖아. 이런 거 좀 하지 말게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거 힘들게. 언니도 나 때문에 공기 좋은 데서 운동도 잘하는 거지. 내가 없으면 여기 올 수가 있어? 못 오지. 혼자 먹지 말라고 깨면서 어? 해가지고. 내가 혼자 안 먹고 기름 짜서 택배를 보내줄 테니 하더라고. 쉴 새 없이 주거니 받거니 손보다 입이 더 바쁜 깨농사입니다. 우리 할머니들 신나셨네. 이제 그 노래가 나올 때가 됐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날른겨주게. 언니와 그 친구분들이 떠난 다음 날 오키 여사 또 커피 제조에 들어갑니다. 국그릇에 봉지 커피를 넉넉하게 붓고 뜨거운 물은 눈대중으로 적당히. 그 다음 커피 봉지로 휘휘 저어주면 끝. 커피 친구잖아 길순이가. 산책 가가지고 먹고
아유 이제 일만 하기 힘들어. 가서 산책도 하고 좀 쉬다 올라. 할머니의 커피 친구 9년 차인 길순 이젠 알아서 앞장섭니다. 가자, 가자. 가자. 길순이 저 갔다 오자. 길순이도 커피 지금 커피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깔아. 이거 들고 가니까 보잖아. 이거 보이면은 꼭 잘 따라 와. 아유 사람보다 낫다니까 길순이가 얼마나 말을 잘 알아듣지. 알아듣다 마다요. 앉으라면 앉고 경례는 알아서 척척. 꼬리는 또 얼마나 야무지게 흔드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얼마나 벗어났을까요? 신나게 뛰던 녀석이 어느 지점에선가 멈칫합니다. 그러더니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가만히 서서 할머니를 기다리는데요. 길순아, 가자. 보기엔 그냥 휑한 밭. 그러나 여긴 할머니와 길순이가 산책길에 습관처럼 들르는 곳입니다. 여기가 우리 순이 묻혔던 자리요. 여기가. 여기 네 언니 묻혔던 자리요. 그렇습니다. 9년 전 할머니 곁엔 길순이만큼 소중한 반려견이 있었습니다. 한 3살 먹었는가? 아, 일찍 좀. 어릴 적 그래서. 이 남의 집 개한테 물려 죽었는데 뭐. 요 지내 댕길 때마다 속상하더라고. 네. 그전에는. 그러셨어요? 응, 계속 속상해가지고. 근데 저기 이제 길순이가 있으니까 계속 길순이 내가 오래 살으라고 길순이라 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어 김길순이 아니요? 이래. 그 시각 집에서는 할아버지가 장작 패기에 열심입니다. 할머니가 길순이와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는 게 낙이라면 무뚝뚝한 할아버진 이게 취미라면 취미시죠. 힘들지 힘들지만 해결해놔야 되지. 잠깐 동안 팬 장작이 제법 많습니다. 이것도 감아서 못 되겠어요. 왜 못해? 저기 다 뗄 건데. 할아버지가 장작 패기 산매경에 빠진 이때 할머니는 길순이와 커피 명당을 잡습니다. 힘들으시니까 커피 한잔 줄까 길순이하고. 할머니와 커피 한잔 하자. 아이고. 길순이에게 커피란 모든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마법 같은 존재인가 봅니다. 할머니 먼저 먹이지. 너 먼저 먹으면 안 되잖아. 또 먼저 조심해. 먹어. 이건 내 거지. 먹자. 얼목 집에 가자. 커피 욕심은 정말 견고한 게 최고입니다. 커피향 최고네. Coffee, 길순이 커피 사랑에 할머니 이제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여성만 좋다면 할머니도 좋으니까요. 커피는 언제나 좋아요. 할아버지는 너 묶으면 답답하고 속상하지. 니네 나오니 좋잖아. 말 잘 들어. 묶고 뛰어는 묶더라도 나와. 할머니하고 이래 산 공기 좀 세우고 산책하고 그래. 집 잘 봐야지. 할머니 움직여 네 집 잘 봐야 돼. 커피처럼 달달한 하루가 흘러갑니다. 아이같이 미소 짓는 그대가 보여요. 그저께 정선장에서 사온 돼지뼈 다귀로 할머니가 특별한 만찬을 준비합니다. 더운데 가마솥 타기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이거 감자탕은 가마솥 해야 돼. 그게 맛있어. 저녁 메뉴는 감자탕. 세 식구 모두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길순아. 길순아. 길순아 커피 먹자. 커피 먹자. 이 얼른 오네. 얼른 와. 개털이가 우리 할아버지가 개털 난다고 벗게 못 들어 개.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마치 커도 아니 벗게 한 번도 안 들어왔어. 할머니 이걸 또 자랑하고 싶으셨군요. 암요. 길순이 누가 뭐래도 명견이죠. 돼지 뼈다귀가 삶아지는 동안 할머니는 집 앞 텃밭으로 향합니다. 동네에 식료품 가게가 없기도 하지만 굳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철철이 가장 싱싱한 재료들이 넘쳐나거든요.
우리 창고요. 여기만 모든 다 있는데. 그 뒤에는 뭐예요? 마늘. 마늘뿐 아니라 웬만한 대형 마트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할머니의 자부심이 대단한 공간입니다. 길순이에겐 관심 밖의 구역이지만 말이죠. 파는 길순이가 안 건드리겠어요. 파는 안 건드리지. 이거 먹는 게 아니니까. 길순이 이건 안 먹어요? 안 먹어. 저 은근 입맛 까다롭거든요. 푹 구워낸 감자탕이 막바지 맛내기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턴 할머니의 비법이 줄줄이 공개되죠. 이게 돼지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들기름 올린다. 그래서 우리 맛있다고. 잡냄새 없애는 들기름에 매콤한 맛 살리는 고춧가루. 풍미를 더해줄 대파는 활용점정입니다. 아이, 감자탕만큼은 진짜 잘해. 여러 건 잘 못해. 칭찬하시네. 아니, 진짜 대기만 맛은 없어. 집에 한번 질러. 이게 바로 칭찬에 인색한 할아버지도 인정한 오키여사표 감자탕.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감자탕이 완성되자 할머니는 살점 두툼하게 붙은 걸로 골라 그릇에 따로 냅니다. 그러더니 맹물을 섞으시네요. 어머니, 어? 여기 물 왜 부어요? 글씨 매워서. 매워가지고 물 부어줘야 돼. 여기 와. 그러면 그렇죠. 역시 길순이가 먼저인 할머니입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눈치는 보이시나 보죠? 살고 싫어가. 빨리 뭐 살고 왜 줘? 길순이도 먹어야지. 길순이 먹어야지. 밥도 들쳐 먹어. 일단 밥에 넣어주지 뭐. 그냥 넣어줘. 밥에 넣어 좀 먹어. 먹어봐. 이왕 눈칫밥 먹는 거 할아버지가 타박하거나 말거나 꿋꿋하게 길순이 밥을 챙기는 할머니. 그 덕에 할아버진 아직 입에도 안 된 감자탕으로 녀석이 먼저 호강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 잔소리 2절에 들어갑니다. 와, 이거 맛있게 먹는데. 사람 먹고 빼다가만 충분하다. 고구려 주니까 뭐. 아니, 길수이도 먹어야지. 아, 먹었대. 빼다가만 먹었대. 내 거? 길순이 챙기고 난 뒤 마침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식사 차례. 이 뼈다귀 한 점이 뭐라고 먹기 전부터 괜히 빈정 상한 할아버지입니다. 여자 뼈다 올라. 그나저나 같은 감자탕인데 드시는 게 확연히 다르네요. 그 감자탕은 난 감자 먹고 고기 먹고 그래. 좀 뜯어 먹을 수 있어. 내가 뜯어 먹으면 뜯어 먹고. 계속해서 먹어야지. 그럼 계속 먹는 거는 살고 있었잖아. 설마 못해. 자, 그럼 끓여줘. 아이고, 우리 식구가 세 식구잖아, 길수 거지. 길수도 똑같이 먹어야지. 누덕을 빼놔. 식성뿐 아니라 길순이 위하는 자세도 이렇게나 다른 두 분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루 해가 지고 나면 온 식구가 텔레비전 앞에 모여왔는데요. 길순이라고 빠지지 않습니다. 녀석도 텔레비전 보는 재미를 아는지 매일 밤 두 분 곁에서 이렇게 함께하죠. 9시 뉴스 나오는 거 알아? 경례했어? 안다고. 대답해봐. 꼬리 흔들어. 그래. 알고 있으면. 제일 봐봐. 우리가 이래 문 열놓고 고구마 깎아 먹이면서는 보면 TV에 본다니까. 연속극을 통해 가만히 앉아봐. 난 저 드라마가 제일 재밌더라. 이순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자는데 너도 잘래? 여기 네 집에 가자. 시원하게 가자. 누워자. 오늘 하루 종일 띠댕이래. 아이고, 인사도 거지하네. 가자, 이제 할머니한테 인사해서 가자. 가자, 이제.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가려고 인사해서 가자. 길순이의 밤도 깊어갑니다. 모두 잘 주무세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의 첫 번째 일과는 거위 아래 안부를 살피는 일. 오늘 할 텐데 이제 좀 늦게 하니까 안 나왔어. 할머니는 당연히 길순이의 밤새 안녕을 확인하죠. 밥을 남겼네. 근데 길순이가 또 밥을 남겼습니다. 길순아, 일로 와봐. 너 왜 밥 안 먹었어? 피곤해서 그랬어? 어? 왜 밥 안 먹었어? 밥 먹어 가서. 밥 먹어. 너 밥이잖아. 밥 먹어. 안 먹어? 굉장히 잘했다. 저기 미안하다고 인사해봐 할머니한테. 일로 앉아. 경례해. 뭐 저 이렇게 됐어. 이제 됐어. 그만해. 이제 그만해. 우리가 이제 삼겹살 구워 먹느라고 이래 던져주면 너 경례해. 경례하면 너 주지. 그러니까 그때 경례해부터 계속 그래요. 한 3년 전이요. 바로 이거죠. 길순. 그건 그렇고 할머니는 머릿속이 온통 밥 남긴 길순이 걱정뿐입니다. 길순이 어제 밥 안 먹어서 맛이 없어 그런가? 네, 밥은. 그 어제 너무 저야 돼 힘들어서 그래도 밥이 맛이 없는가 봐. 나 할 수 없지. 일로 와, 길순아. 배트볼을 한 번. 오랑선이 하나 많아. 일로 와. 뛰어. 눈 뜨자마자 길순이 밥 때문에 할아버지 심기가 또 불편해집니다. 길순아. 헌데 되짚어보면 먹성하난 끝내준 녀석인데 요즘 들어 부쩍 밥 남기는 일이 잦긴 했습니다. 바로 어제 준 감자탕도 돼지 뼈다귀만 쏙 골라먹고 밥은 그대로거든요. 길순아 잘 잤어? 길순이 잘 잤어? 응? 아침 맛있는 거 해줄까? 응? 뭘 먹어? 고기 먹어? 고기라는 말에도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래도 두고만 볼 순 없으니 할머니는 전용 기름까지 동원해 새 밥을 만듭니다. 길순아, 어이구 너무 자. 밥 먹으러 가자. 우리 길순이 밥 고기 워낙 쳐주는데 너 봐 맛있겠지? 입맛 살려줄 고등어 한 조각까지 넣었습니다. 먹고 쏘아서 이때 할아버지가 불쑥 다가옵니다. 먹을 거에 있어선 선을 분명히 긋는 할아버지입니다. 이걸 내가 사람 먹고 개를 좀. 아이 길순이도 먹어야지. 길순이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 먹는 건데 그걸. 아유. 그래도 그치. 우리 길순이 집 보고 하는데 얼마나 좋고. 길순이보다 사람 따지지. 길순아 밥 먹자. 여보 일로 와. 여. 세상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처럼 말해도 할머니에겐 길순이가 먼저입니다. 그러니 녀석이 잘 먹어주기만 한다면 3종 세트 이게 되십니까? 밥 많이 먹어. 오늘 그 다 먹어야지. 안 먹으면 햇살이 밥이 쉬어서 못 먹어. 다 먹어. 얼른 먹어.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5월 한낮의 볕도 할머니 걱정 목록에 올랐습니다. 쌀을 물에 부어서 굵어서 주기 때문에 쉰다고. 그 쉬면 잘 안 먹어. 냄새 맡아가지고. 그 아침에 좀 먹으면 낮에 쉬니 안 먹더라고. 그 또 다시 줘야 돼. 사람도 쉰 거 먹으면 병이 나잖아. 개도 쉰 거 먹으면 병 나. 길순이가 얄미운 할아버지 직접 확인해 나섰는데요. 고등어 싹까지 먹고 고기만 싹까지 먹고 내가 불렀구나. 빨리 먹어. 할아버지 구박에 쓱 눈치를 보던 길순이 갑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가더니 앉아. 길순 시키지도 않은 경례를 합니다. 앉아. 경례부터 먼저. 네? 경례부터 먼저. 두 눈이 의심스러워 영거푸 시켜보는 할아버지. 한번 경례하러 가면 경례하잖아. 녀석의 뜻밖의 경례에 할아버지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피곤한 밥도 안 먹어. 피곤해. 경례하고 앉아서 앉아서 경례. 헌데 녀석이 아까부터 자꾸만 제 몸을 긁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개를 보지. 개를. 가려워서? 그래. 목욕을 시켜줘야 되겠다. 아니 목욕 안 해. 목욕 안 해요? 응.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못 시게. 목욕 못 시게. 9년 동안 목욕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어.
이런 무려 9년이랍니다. 평소 틈만 나면 극적이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누나, 정말 누나, 정말 목욕 한 번도 안 했어? 맞으면 꼬리 흔들어봐. 기순아, 맞으면 꼬리 흔들어봐. 응. 오빠 보고, 기순아. 긁는 거 보면 몰라요. 아, 근지러. 그날 오후. 반일도 제쳐두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방 안에서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부까지 꺼내놓으셨는데요. 깨알보다 작은 전화번호들이 종이 한가득. 침 묻히고 돋보기 안경까지. 요 근래 툭하면 밥을 남기는 녀석이 걱정스러워 동물병원에 연락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동물병원이 나올지도 안 나오네. 동물병원 그럼 가게요? 그럼 가야지. 주위 때문에 전화 못 드는데. 비쌀 텐데. 비싸도 해야지. 사람이나 정성이나 목숨은 하나긴데. 비싸도 건강검진 받아서 건강하다면 해야지. 뭐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가? 택시를 타고 오시는가? 천상 의사 선생님 오셔야지 뭐. 오셔가지고 건강검진 하고 또 어디가 좀 나쁘다면 예방주사 좀 마치고. 근데 워낙 오래된 전화번호부라서 쉽게 병원이 찾아지질 않습니다. 제작진이 대신 인근 동물병원 연락처를 찾아드리는데요. 그러니까 해수로는 9년인데 사람으로 저기 하다 한 100살이 넘었지. 기수이가 어디 더 아픈가 요새 밥도 잘 안 먹고 그래서 건강검진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오실 수 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침 일찍 멀리 차 한 대가 길순이네를 향해 달려옵니다. 정선 읍내의 동물병원에서 왕진을 온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처음 마주한 길순이. 안녕하세요. 인사해, 길순아. 길순이를 본 의사 선생님의 첫 소감은? 개 좋다. 저 족보 있는 개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인 걸 알아챘는지 길순이가 은근슬쩍 도망을 갑니다. 더 놀라지 않도록 선생님도 조용히 따라가 보는데요. 아무래도 녀석의 오늘 진료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과 만난 이래 처음으로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성질까지 부리니 말이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결국 할아버지까지 나서서 길순이 진료를 거들기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길순이 반응이 대단합니다. 이제 겨우 청진기 하나 들이댔을 뿐인데 말이죠. 아, 우리 길순이 착하다. 이 검사 받고 건강하라고 검사 받는 거야. 길순이 아프지 말라고. 검사 받고 밥도 잘 먹어. 길순아, 너 해롭게 안 해. 진드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진드기야요? 네. 어, 그거 있네. 찐이 붙었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건강이 괜찮아요. 예. 근데 요새 밥을 잘 안 먹어. 조금 몸에 좀 열이 있어요. 그지? 그지? 감기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감기? 아, 감기예요? 예, 예. 그래서 약간 몸이 체온이 열이 나거든. 길순이 건강에 대해 의사 선생님께서 확인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녀석의 기호식품인 커피와 라면. 커피는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고요? 라면은 관계없죠. 괜찮아요, 라면도. 네. 라면은 많이 먹는 관계없죠. 라면은 불고서 먹는 게 아니고 생라면으로 게임을 먹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커피는 많이 주지. 커피를 안 주려고 내가 먹으면 아주 사람 뭐냐 입맛을 다시면 자꾸 바래가지고 격리하고 그래 안 줄 수 없어요. 조금씩 먹이는 괜찮아요. 많이 먹이면 안 좋습니다. 그 앞으로는 조금씩 적게 되겠네. 네. 자, 정리 한번 들어갑니다. 씹는 맛이 일품인 바삭한 라면은 먹어도 오케이. 달달한 커피는 아쉽지만 앞으로 조금씩만 마시라네요. 아, 우리 기순이 착하다. 오늘 진료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미열을 가라앉힐 항생제 주사인데요. 청진기에도 소스라 치는데 주사야 불보듯 뻔하죠.
기사는 정말 싫어요. 기순아, 속상해도 격려 좀 해봐. 기순아, 격려. 선생님 보고 고맙다고. 격려해봐. 길순이 놀란 가슴이 채 가라앉지도 않았습니다. 앉아, 거기 앉아. 앉아. 마지못해 선생님께 감사의 격례를 올리는데 그 마음 딱 반만 전하겠답니다. 앉아. 그 격례를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음이 편하지 기분 좋지 그러니까. 아니 만약 이걸 버스에 싣고 가나 뭐 누가 차에다 싣고 가나 검사 받고 주사 맞고 하니까로 편하네. 인연은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수고하세요. 네. 봉하치 마을을 한바탕 뒤흔든 길순이의 진료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길순이는 아마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하겠죠. 할머니가 이제야 마음 편히 밭일에 나갑니다. 지난번 할아버지가 인간 소가 돼 쟁기를 메고 갈아놓았던 밭에 옥수수 모종을 심는 게 오늘의 작업인데요. 길순이 별탈 없단 소리가 일의 능률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길순이는 길순이대로 뭔가를 감지하는 듯 벌떡 일어나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밭 근처 거위 사료를 쌓아둔 곳에서 들쥐의 기척을 느낀 겁니다. 들쥐는 농작물을 들쑤시는 주범. 길순이는 이 쥐를 잡기 위해 어디든 갔던 거죠. 막 돌뛰고 하면 이 뿌리기가 빠지고 이래. 옥수수 뿌리. 밭 밟고 쥐 잡느라고 파내고. 아, 쥐 잡는다고? 쥐 잡느라고 파내가지고 이 뿌리기 파내놓고 그러지. 그래서 밭에 못 들어게 해. 이 옥수수 밭에도 쥐가 많아. 옥수수 따먹으려고. 이 알갱이 밑에 있는 거 따먹으려고. 그렇다면 요것 파먹는 쥐를 잡아주는 게 바로 길순이란 소린데. 그러면 길순이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도끼는 나 해방을 놓는 거지. 쥐 잡아주면 난 거 아니에요? 쥐를 잡으면 나한테 이걸 파놓으니까 옥수수가 죽잖아. 제 딴엔 열심히 도운 건데 섭섭해요. 쥐 잡는 길순이의 오지랖은 성가셔도 사람의 일손은 필요한 게 바로 농번기. 지켜보던 제작진도 팔 걷어붙이고 일일 농사꾼이 되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덕에 밭일도 일찍 마치고 그날 오후 길순아 야, 야 이거 봐. 할머니가 길순이에게 간식을 챙겨주려나 본데요. 어라? 녀석이 오다 말고 제동을 거네요. 할머니 이제 안 속아요. 할머니가 뭔가 꿍꿍이가 있으신 모양. 얼리 와. 얼리 와. 이거 라면도 먹고 얼리 와. 오늘 길순이가 라면 엄청 좋아하는데 안 오네요. 말 못할게. 정말 눈치챈가 봐. 얼리 와. 눈치챘나요? 응. 길순아 커피 먹자. 얼리 와. 약발이 통하지 않자 다음 미끼는 커피. 일단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니 이끌려가긴 하는데 다시 뒷걸음질 칩니다. 이게 웬 밀고 당기기입니까? 어머니, 기순이가 커피를 들은 적도 안 하네. 들은 적도 안 할머니가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기순이 반응이 썩 괜찮은데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고기. 녀석이겐 바라만 봐도 행복한 그 이름. 고기입니다. 부르기 전에 알아서 입장합니다. 길순이가 고기에 한눈 파는 틈을 타 할머니는 녀석의 목줄을 채우는 데 성공합니다. 네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만 못해다. 뭐라고요? 아무리 똑똑한 채도 나만 못해. 모욕 좀 시게 이제 막 뛰어가니 모욕을 못 시게. 좀 이런 산에 돌다가 찐디기 때문에 좀 모욕 좀 시게 보려고. 그래서 묶었지. 묶지 않으면 모욕 못해. 우리 길순이 모욕 좀 해볼까? 그렇습니다. 길순이 9년 만에 첫 목욕을 위해 이렇게 요란한 전초전을 치렀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 아이고, 길순아 머리카락이 좋지? 좋기는커녕 길순이 입장에선 웬 날벼락 아니 웬 물벼락 봉변이 따로 없습니다. 모욕 좀 시길 나이 안사하려고 자.
물 처음에서 그런가? 처음에서 그래. 처음이긴 목욕시키는 할머니도 매 한 가지. 고양이 세수도 이거보다 낫겠습니다. 이러다 오늘 목욕 문턱이나 가보겠습니까? 너 왜 찐찐이게 떨어지라고 그래? 알았어. 찐찐이 때문에. 이리도 고된 목욕은 정말 처음입니다. 진짜. 더는 진도를 뺄 수 없어서 길순이의 첫 목욕 시간은 이쯤에서 마치기로 합니다. 그래도 목욕한 티는 나네요. 할머니, 길순이 모두 신고식 톡톡히 치렀습니다. 이리 와. 야, 물 닦자. 아이고, 시원해. 아, 이쁘지? 조금 어설프긴 했어도 할머니는 숙제 하나를 끝낸 기분입니다. 아이고, 시원해. 나도 뭐 마음이 개운하네, 시켜놓으니까. 내 마음이 개운해. 만나면 시키려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 목욕식에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 확실히 개운하긴 하네요. 자, 흔들어, 떨어지게, 물 떨어지게. 옳지, 자, 흔들어 봐. 더 털어, 옳지, 더 털어. 물 더 털어. 목욕으로 기운 뺐을 길순이를 위해 할머니가 이번엔 미끼가 아닌 진짜 간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보물 1호인 거위알이 할머니 눈에 들어옵니다. 이 순간 또 녀석이 생각납니다. 우리 길순이하고 이거 저렇게 먹으면 잘 안 먹어. 이거 갔어요. 길순이 보신 좀 집이라고. 이 길순이 좀 보신 집이라고 거의 가서 통하지 않자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약 좀 먹이고. 약을 좀 먹여야지. 뭐냐고. 길순이 이거 저 진드기 약하고 소화 안 돼가지고. 피한주면 안 먹는다고 섞어서 먹이라고. 섞어서 먹이라고요? 섞어서 먹이지 양을 안 먹어. 길순이 약 먹인다는 소리에 차마 거절 못하는 할아버지. 그 덕에 거위알을 무려 두 개나 얻었습니다. 여기에 약을 섞어 먹일 통조림까지. 이걸 파지 안 하고 그냥 여기다 하면은 요것만 싹 먹으면 약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섞어서 먹이. 할머니의 정성 때문에라도 길순이 몸 상태가 금방 좋아지겠죠. 길순이 오래 살겠네. 오래 살아야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은 하나기요. 그래서 이거 좀 주고 이거 좀 주고 그랬나. 전에 없던 특식인 줄 길순이도 지인죽에 알아챘습니다. 한번 입에 대보니 이거 보통 맛이 아닌가 봅니다. 녀석 데리고 살면서 이런 식탐은 또 처음 구경합니다. 지금 이 순간 길순이 상태는 말 그대로 무아지경.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맛있지? 아이고 막 물고 달라. 저 건드릴까 봐. 야 먹어봐. 덥석덥석. 참 복스럽게도 받아 먹습니다. 아이고, 잘 먹네. 그런 길순이를 보니 할머니인 엄마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인사해. 옳지. 격려도 하고. 할머니 보면 고맙다고. 옳지. 아이 이뻐. 격려 더 해봐.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빨리 앉아. 새 식구 사는 재미 뭐 별거 있습니까? 아이고 이뻐. 격려해서. 아이고. 이렇게 소소한 행복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죠. 야, 어머니, 길순이랑 사진 찍은 거 옛날에 찍은 거 있어요? 없어. 그 사진 좀 찍어주고 가. 아, 사진 한 번도 안 찍어봤어요? 한 번도 안 찍었지. 피디 양반도 우리 길순이 사진 좀 나하고 같이 좀 찍어줘. 아이, 우리 길순이 이쁘네. 말 잘 들어서 할머니 오늘 목욕도 시키고. 명색의 가족 사진인데 그냥 찍을 수야 없죠. 급한 대로 격식 다치기 들어갑니다. 소품으로 멋도 내고 화장품도 찍어 바르고. 이렇게 준비를 끝내고 보니 마치 새 신랑 새 신부가 동시 입장하는 느낌인데요. 두 분 아무래도 긴장하셨나 봅니다. 일로 와 길순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사진 딱 찍자. 일로 와 할머니하고. 그런데 챙겨 입었다는 복장이 어째 좀. 할머니에 이어 할아버지까지. 이거 봉하치 마을 스타일인가요? 아이 우야만 잘 찍어주면 되지. 밑에가 뭐 괜찮아. 시골이 일하는 게 뭐.
이렇게 요 이쁘게 찍어줘. 이 외만 카메라 보자. 기순이도 카메라. 의상이 어떻든 예쁘게만 나오면 그만. 하나,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길순이네 첫 가족 사진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참 화목해 보이죠? 밭일도 얼추 마친 한가한 어느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삼겹살 파티를 열었습니다. 삼겹살 냄새가 녀석의 코를 자극합니다.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와 함께 잘 익은 삼겹살 한 점. 할머니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길순이 먼저 챙깁니다. 할아버지요? 여전히 맛있는 건 당신이 먼저시죠? 아무렴 어떤가요? 길순이가 우리 가족이라는 그 믿음. 그것 하나만큼은 두 분 모두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수술하지. 그래서 길순이를 어떻게 건강에 오래오래 살라고 약도 메이고 그러는 거야. 건강에 오래오래 살으라고. 우리 하고 세 식구잖아.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야지 아프지 말고. 그래서 길순이는 우리 가족이야.